성인으로 불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 한마디는 후대 인간들에게 가장 어려운 화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인간에게 있어서 형체가 없는 죄를 미워하고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죄라는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지르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는 그 인간이 너무 미우면 아무리 곤경에 처했어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어쩌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을 가장 잘 실천하는 민족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수백 년에 걸쳐 한반도를 침략해 수없이 많은 곤경에 처하게 했고 1900년대 초에는 아예 식민지배로 민족의 얼을 말살시키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쪽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겪은 일본에게 한국인들은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쓰나미 발생 직후 일본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긴급 구호를 요청했고 이때 가장 먼저 손 내민 국가는 한국입니다. 삼성과 LG 등의 대기업과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무려 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 구호금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 다음 날 구조견 2마리, 구조대 5명, 3일 뒤에는 구조대 102명을 센다이로 긴급 파견해 구조활동을 펼쳤죠. 아마 이때 한국인들에게 그간 일본이 저지른 악행과 외교적인 갈등은 부차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오로지 시름에 빠진 일본인 피해자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 한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를 체포한 경찰도 이 범죄를 기사로 접한 일반인들까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 사건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전 부산의 한 마트에서 80대 남성이 반찬을 훔치다 절도 혐의로 체포됩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이 노인은 해당 마트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참기름과 젓갈, 참치캔 등 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는데 마트 측이 물건이 조금씩 없어진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그의 주거지를 확인했고 즉시 그를 검거했죠. 그런데 그 범행 동기가 가여웠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부족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한 그는 다름 아닌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1953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대한 후 전쟁에 참전했다가 제대 후에는 약 30여 년간 선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바다 위에서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은 자식들을 키워 독립시켰고 배우자까지 세상을 떠나자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며 매달 정부에서 지원하는 참전 유공자 지원금 60만 원으로 생활했는데요. 80대의 노령에 일용직 노동에 나가는 것도 버거워 지원금으로만 생활해왔는데 이가 약해져 식사할 때 참기름이 필요해 범죄인 줄 알지만 참기름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유죄가 입증돼도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전 유공자의 80대 노인이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고 이렇게 조금씩 법에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생각이고 일반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부산 진경찰서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소식이 알려지자 손편지와 메일, 전화 등 엄청난 양의 후원 문의가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그가 훔치려던 참기름부터 참치캔, 젓갈 등 생필품이 택배로 도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직접 부산까지 찾아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접하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신의 몸보다 큰 박스를 두 개나 들고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소정의 기부금과 함께 정성 가득한 손편지를 전했는데요. 그녀는 손편지에 오늘 아침 한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급히 부산 진경찰서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며 늘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께 폐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뒤이어 대단한 금은보화가 아닌 그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반찬거리를 훔친 노인분의 소식을 들은 누구든 가슴 한편에 먹먹함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에 그분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인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전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적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천수를 누리며 좋은 것만 보시고 드셔야 할 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구석진 그늘에서 외롭게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그때야말로 그분들의 피와 땀, 젊음 위에 세워진 땅 위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나설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대단치는 않지만 따뜻한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반찬과 그분들의 생활 반경 안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넣은 생활비 카드를 전달드린다며 소정의 금액이 담긴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박스와 함께 부산을 방문한 그녀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지킨 영웅이 생활고로 고통받는 소식을 듣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두고 간 카드 때문이었는데 어떠한 로고도 없이 6.25라는 폰트와 태극 문양이 들어간 이 카드는 다름 아닌 한 중소기업이 국내 참전용사를 돕기 위해 제작한 후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잠시 시선을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한국의 황실 근위대를 파병한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와 한국 전쟁에서 안면도 없는 한국을 위해 싸워준 캉류 부대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평생 단 한 번도 추위를 겪어본 적 없는 캉류 부대원들은 253번 싸워 253승을 거뒀을 만큼 북한군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두려움을 선사했는데 총 6,037명을 파병해 121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일체의 교류도 없었던 아프리카에서 부당한 침략을 당한 한국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들은 동두천에 세운 보아원에서 전쟁고아를 돌봐주는 인류애를 발휘했지만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후에는 새롭게 들어선 공산주의 정부로부터 반역자로 낙인 찍혀 평생을 가난의 굴레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언론에 한국 관련 기사가 대서특필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시켜준 덕분에 희망이 보인다는 이 기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4월 말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행사에 참석한 국내 욕실 화장품 브랜드 인프레시라는 중소기업은 행사장에서 한 참전 용사를 마주쳤습니다. 20대에 참전해 벌써 90대가 된 이분은 한국을 위해 싸웠으나 공산주의 정권에서 재산이 몰수됐다고 했습니다. 백내장이 발생한 지도 벌써 오래됐지만 가난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한국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에 반갑게 맞아주는 그의 모습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참전 용사의 따뜻한 포옹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으로 돌아온 즉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원회와 국내 실명구 NGO 비전케어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에티오피아로 날아갔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국민의 7.7%인 약 900만 명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안과의사는 고작 160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가난의 굴레에 빠진 참전 용사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셨죠. 이에 인프레시는 현지에 생존한 모든 참전 용사들의 무료 안과검진과 백내장 수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시립병원에서 진행된 이 수술로 수많은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은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죠. 인프레시는 지금 더 큰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시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 참전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뵙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평화를 위해 희생한 그들의 삶을 위로할 계획인데요. 대기업도 하기 힘든 이런 사업을 인프레시는 이미 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참전 용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선불 카드를 제작해 6.25 참전 유공자회에 전달한 바 있고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감식단의 활동을 알려오고 있죠. 아마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오로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준 이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도 마땅히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해드립니다. 위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인프레시라는 기업은 욕실 화장품 용품 브랜드입니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참전 용사를 위한 다양한 후원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인프레시는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이들이 참전 용사를 후원할 수 있는 제품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바디워시, 샴푸, 핸드워시 등입니다. 매일같이 사용하는 이 제품들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한국을 잊게 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위 제품들을 구매하면 수익금의 일부는 6.25 참전 유공자회에 후원될 뿐 아니라 구매자의 실명으로 후원자 명단에 기재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6.25 전쟁에 잠시 휴전한 지도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상흔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드는 선진국이 됐죠.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북한 주민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지난 2017년에는 한 참전 용사가 병으로 알아누운 아내를 위해 마트에서 귤 한 봉지를 몰래 훔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 어느 80대 참전 용사는 먹을 것이 없어 마트에서 참기름을 훔치다 절도로 체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참전 용사는 약 4만여 명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그 숫자가 90%가량 줄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남은 참전 용사의 10명 중 7명이 극빈곤층이라는 점입니다. 1만원도 안 되는 돈이 없어 나라를 지킨 영웅이 절도범 신세로 전락한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이참에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생활용품도 구매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